오늘 아침이네요. 9월 5일. 원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블박차는 아주 조그만 TVG라는 소형 전기차, 거의 이렇게 2명 이렇게 타는 거 조그만 거지, 이거? 아, 조그만 차 있더라고. 응? 최고 속도가 85까지밖에 안 나오고요. 가속력도 무지 안 좋은 차량입니다. 제한속도 60도로고요. 저는 한60 정도로 달리고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명 타나? 2명 타나? 그 오토바이 이렇게 그이 뭐야 저 저기 가면은 인쇄 골목 가면 오토바이에 이렇게 종이 싣고 다니면서 혹시 비에 젖을까 봐 이렇게 씌운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명 타요? 두명 타요? 아 아니 그게 한명 타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두 명? 1인승에 이 네. 하여튼 조그매요 좀 그죠? 아 1인승하고 2인승이 있군요. 글쎄, 차가 작어, 진짜 작아요. 예. 그래서 저는, 3차로로 가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2차로로 가고 있었고요. 상대 차가 깜빡이를 켜는 것을 보긴 했는데요. 앞차랑 제가 가까이 있었어요. 근데 고기를 누르고 생각 못 했죠. 예, 그래서 빵! 사고는, 사고 나는 줄 알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상대 운전자가 아줌마였는데 영상을 보면 저한테 막 운전 똑바로 하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 차는요 아무리 밟아도 85가 최고예요. 60도로였고요. 예, 저는 다른 차랑 비슷하게 갔었는데요. 제가 과속한 걸로 보이시나요? 영상이 딱 중간에 한 10초가 비는데요. 아, 그 녹화 안된 부분에 거기서 저 보고요. 아까부터 당신 운전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더래요. 네, 요거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고 평가해 주세요. 블박차 운전자분을, 아유, 그좀좀 양보해 주지, 왜 그랬어? 그리고 속도 빨러.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네, 아줌마의 그 생생한, 물론 음성 변조를 했습니다. 누군지 모르게 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잘 가고 있는데 깜빡이 키네요. 자, 옆에서 만났어요. 한번 다시 볼까요? 한번 더. 상대 차가 깜빡이를 키네요. 근데 조기를 저 앞차가 브레이크 밟는데 조기 들어오겠다고? 아이고. 그리고 옆에서 만나요. 그 정도면 됐지. 여기서 그 정도만 됐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정도만 된 건가요? 여기서 예, 여기를 뚫으려고 그러다가 그 정도만 됐지? 그러면서 운전 똑바로 하라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아, 블박차가 브레이크 한번 살짝 잡아주지. 왜 그랬어? 아이, 양보심이 없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데요. 블박차 운전자는 또 이런 생각도 하시네요. 내 차가 조그맣다고 나를 무시하고 들어오려고 그랬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예. 저렇게 무리하게 들어오면 저희가 아무리 깜빡이었다 하더라도 누울 자리를 벗고 다리를 뻗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깜빡이가 아명호사 앞에는 아닙니다. 근데 이거 사고 나서 백대빵 안 돼요. 판사들이 아이 깜빡이 켜서 속도 좀 줄여주지. 네, 그러면서 사고 났으면은 이거 얼마나 볼까요? 법원에 상대차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블박차도요. 깜빡이 켜고 이때 속도를 줄여야 돼요. 혹시에 대비해서 속도 줄이면서 빵 해서 안 들어오면 내가 가고 상대차 계속 들어오면은 내가 그냥 브레이크 꾹 잡아. 저런 사고 나서 어떻게 될까? 여기서 예, 상대차가 안 나왔으면 사고 났잖아요. 그래서 진짜 믿더라도 길을 쓰고 들어오려고 그러면 나도 그냥 가면 사고 나요. 이거 사고 났으면 블박차
한 20% 정도 얘기 나올 것 같은데요. 20% 근처로요.